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서 메모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.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배우의 배우에서 또 안 했어주신 전 회장단 우리 명예 회장님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김장신 위원장 우리 김동원 위원장 근무에 많은 기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리 못 드리겠습니다. 우리 배우들 사랑하는 후배님들 그리고 영화인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배우협회 회원님들 그리고 또 영화인들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영화계에 바쳤습니다. 바치신 여러분들입니다. 이제 우리 영화 뿌리가 100년이 돼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5천만 인구인데 2억 명이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영화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영화배우의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영화배우협회가 회원들이 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이것은 아주 큰 진입단체입니다. 그러나 그 뒤에는 아직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. 이런 사람들을 대화하고 도와주고 살펴주는 그런 우리 영화배우협회가 모범적으로 이 사회에 비춰주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거래의사장 애쓰고 있는데 더 좀 노력해서 우리 회원들이 나아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새해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남북영화협회 전설이지 신영경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. 후배에 대한 애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계속해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 홍상표 원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.